오늘 아침 우리 삼식님의 아침 식사예요. 치즈 샐러드빵이에요. 샐러드를 위에다가 얹어서 토스트 위에다 얹어가지고 샐러드를 토스트 위에다 얹어서 그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서 굽고 이거 김치전이거든요. 김치전에다 치즈를 얹어서 이렇게 구웠어요.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또 철분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영양 있는 일반 토스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양 밸런스가 잘 맞죠.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 한 접시를 같이 곁들일 거예요. 오늘 우리 삼식님의 아침 디너예요. 그 밭에서 나는 작물 가지고 치즈 김치전하고 샐러드 치즈 토스트를 했어요. 일반 토스트가 영양이 부실하잖아요. 근데 이 샐러드를 얹고 그 위에다 치즈를 구워가지고 또 김치전에는 그 양파를 많이 넣었어요. 그래서 밭에서 요즘 그 생산한 그런 양파라든지 뭐 자색도 양파, 토마토, 감자, 계란 이렇게 감자 계란 샐러드를 위에다 얹어서 모든 영양이 풍부한 그런 식사가 될것 같아요.